RPM 수합니다. 126페이지부터 질문 나한테 불러줬었던 거 유해준이 빼고 문자 보내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 질문 강의입니다. 수요일날 혹은 목요일날 코칭 전까지 싹다 듣고 고친 다음에 그 다음 와서 그래도 모르겠다 싶은 것들 질문해서 교재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867번입니다. 어느 동아리의 회원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240명이에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 몰라.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동아리의 총 회원수를 갖다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총 회원수를 N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특정한 2명은 이미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뽑지 않은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N명 중에서 2명은 일단 제외하는 거니까 몇명 중에서 N-2명 중에서 2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뽑는다라는 것만 했으니까 컨비네이션이에요? 아니면 퍼뮤테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이지. 뽑는다. 까지만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렬로 세우는 건 아직 계산 안한 겁니다. 그러면 N-2명 중에서 컨비네이션 2명을 뽑는 거죠. 4명 중에서 2명, 특정 2명을 이미 뽑아버렸으니까. 그 다음 일렬로 세울 건데 얘만 일렬로 세우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P가 아니야. 얘만 일렬로 세운다 그래서 N-2P가 아니에요. C입니다. 일단 뽑고 전체를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4팩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그 경우의 수가 240명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약분을 좀 해주면 얘가 24죠. 약분해주면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나오네. 그럼 N-2 곱하기 2가 10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요 부분을 갖다 풀면 되겠죠. 뭐 정리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N-2 P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 이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얘는 뭡니까? N-2 P 얘를 뭘로 나눠라? 2팩으로 나눠라. 맞죠? 그쵸? R팩토리얼 분의 N-2 퍼뮤테이션이 그랬을 때 얘가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랑 얘랑 양면 곱해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두개 곱해가지고 20 나오려면 5, 4, 20이겠죠? 그럼 N-2가 5 이렇게 나올 거니까 N값은 얼마? 7 이렇게 나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871번. 871번. 여기구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 간격으로 놓여 있는 상태고,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들 파악하시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2개의 점이 일단 한원 안에 있다. 12C, 2.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만드는 건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다. 그래서 두개 뽑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 어느 세 점도, 이한원 안에 있다라는 가정은 어느 세 점도, 세점 이상이죠. 어느 세점 이상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가정하고 세웠는데, 세점 이상들이 한 직선 안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 빼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세 개의 점이 있는 것부터 일단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세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여덟 개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빼줘야 될까? 세점 이상이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것들은 직선이 하나씩 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게 8개나 됐다. 이건 빼줘야지.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세 점만 있는 건 8개인데 네점 있는 게 있어요. 네점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이네 점들 중에서 두 개를 잇는 이 직선들은 원래는 한 개지? 그죠? 일단은 요것들을 몽땅 그려서 다 빼준다 이거지. 근데 초록색 3개, 노란색 8개는 어떻게 직선 하나씩은 취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냥 다 빼지 말고 어떻게 하자?
11개. 8 더하기 3이 되겠죠? 8 더하기 3은 한 번씩 더해줘야 되겠지. 이거 식 이해 가세요? 분석을 해보면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근데 그 중에서 직선이 중복되는 것들이나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뭐 3개의 점 중에서 2개 있는 거. 그게 몇 개 있다? 8개가 있다. 여기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 있는 거. 그게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것들. 근데 얘네들은 각각 뭐 해야 돼? 직선 하나씩은 취급해줘야 되니까 빼준단다. 더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12C 2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2팩토리얼 분의 12 곱하기 11이 될 것이고, 100이 얘는 3이죠. 3 곱하기 8이니까 24. 얘는 얼마입니까? 4, 3, 10이니까 6이죠. 6, 3, 18 더하기 11 이렇게 되겠다. 약분해 주니까 얼마? 6이니까 66에서 3, 42를 빼고 11을 더해주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24, 24에다 11을 더하니까 35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몇 쪽이냐면 뒷장이네요. 876번. 역시 같은 방법이에요. 7개의 점이 어떻게 하자? 한 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점 3개 뽑는 거죠. 7시선.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 3점 이상 있는 것들부터 찾아야 될 건데 3점부터 찾으면 하나, 2개죠.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됐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3C3은 그게 2개 있는 건 빼줘야 되겠지. 또 4개의 점도 있는 것도 있죠.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선택하는 거. 이거 삼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얘를 빼줘야 되겠지. 4C3. 이건 몇 개? 직선 1개예요. 이렇게 빼주면 되겠고. 얘는 더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게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7C3이다는 35가지. 외울 거 외우라 그랬어요. 요거는 33이니까 1개지. 그 다음 2가지니까. 요거는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총 몇 개? 29개 되겠다. 그 다음 877. 9개의 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 3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다라고 해서. 9개의 점이 어떻게 하자? 한 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자, 일단은. 됐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3개 뽑는 거죠. 이 중에서 3개의 점이 일렬로 들어서 있으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 직선들이 몇 개 있는지 봅시다. 3개 이상들. 3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그 8개들은 어떻게 해야 돼? 3개의 점 중에서 3개의 뽑는 거. 이건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게 선이 8개나 있다. 이것들은 빼줘야죠. 4개짜리는 없고 더해줄 것도 없게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럼 얘는 6분의 9, 8, 7, 그죠? 빼기 8 이렇게 들어가겠죠. 2, 3은 6, 2, 4, 8, 3, 1은 3, 3, 3은 9. 12에다가 7 곱하니까 84가 나올 거고, 84에서 8을 빼주니까 얼마? 76. 여기서 답은 3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거 881번. 평면 위에 n개의 평행선과 이것과 만나는 n-1개의 평행선이 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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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는데 이것이 점점점 총 몇 개? n개. 그 다음 얘랑 만나는 평행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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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는데 점점점 얘가 몇 개? n-1. 평행사변역의 개수가 150개라 그랬으니까. 위에 변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 2개. 아랫변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 2개. 즉 파란색 중에서 2개. 안 끝났죠? 빨간색 중에서 2개. 이해 가야 안 돼? 얘가 몇 개? 150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N, P, E를 2팩으로 나누는 것이고 N-1, P, E를 2팩으로 나누는 것이고 얘가 150 되는 겁니다.
200 곱하기 200 하면 4죠. 양변에 4 갖다 곱해주면 600이 나옵니다. 600이라는 걸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계산하는 거 봅시다.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1 n-2가 됩니다. 식승 거 이해가지? 그 다음 얘는 600이네. 3차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이거 잠깐만 볼게요. 600이라는 걸 소인수 분해해보면 뭐 100으로 나눠보면 6, 얘는 2, 3은 6이니까 소인수 분해 한번 해봅시다. 2가 몇 개? 두 개지? 여기에 세 개니까, 한 개니까 세 개. 그 다음 3이 몇 개? 한 개? 5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의 3제곱을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보세요. 4, 5 두 개, 6 하나. 이해 가능한가? 두 개짜리가 뭐다? 5.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4. 그 다음 제일 큰 게 얼마? 6. 6, 5, 4. 곱하면 얼마가 될까? 가 아니잖아. 잠깐만. 이렇게 써야지. 5의 제곱. 얘가 4. 얘가 6.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럼 n 값은 얼마가 되겠어?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 무조건 3차 방정식 놓고서 하려고 하지 말. 알겠죠? 그 다음에 886번 뒷장에 봅시다. 어른 7명하고 어린이 2명이 있대요. 그래서 3명을 ABC 3개조로 갖다 나눌 건데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 여기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것도 난이도는 중이라고 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어. 생각을 좀. ABC 3명씩이야. 9명이니까 3씩 나눌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9명이잖아. 총 9명. 어른 2명. 그냥 어린이 7명. 그냥 2명. 어른 7명, 어린이 2명. 그러면 333으로 나눌 건데,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3개조로 나눌 거야. 근데 2명이 같은 조, 어린이 2명이 같은 조에 속해야 돼. 그럼 얘기를 들면, 여기 3에 어린이 2명이 있다고 치면, 어른은 몇 명 들어간 거야? 한 명 들어간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1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린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됐어요? 어린이 두 명은 어차피 이웃에서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른을 나눠보자 이거야. 어른만 나눠봐. 어른. 어른 조 나누기야. 분할. 선호 때문에 분할이라고 써줘야지. 어른 분할이야. 어른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 3, 3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리고 1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 어린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1자리에 어린이가 들어가는 건 자동이야. 어린이 두 명은 1자리에 들어가는 건 자동이라고. 자동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서로 다른 어른들, 7명 사람이니까 1, 3,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ABC 3개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3하고 여기 3하고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은 거야. 즉 1, 3, 3을 분할을 한 상태에서 ABC에다가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1자리에 어린이 두 명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어른을 1, 3, 3으로 분할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ABC 세 개 주에다가 나눠주는 거라.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지. 여기 3하고 여기 3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리고 한 명 자리에 어린이 두 명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어른 분할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있는 어른 분할. 어른 분할부터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아니고 1, 3, 3으로 헷갈리면 안 돼. 여기 3이랑 여기 3이랑은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렬로 세울 때 그렇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일단은 분할로 컴비네이션으로 일단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면 7, C, 1, 6, C, 3. 그 다음에 3, C, 3. 그 다음에 200분의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1, 3, 3을 일단은 분할을 하자 이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건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 몇 가지? 7가지. 그럼 6, C, 3이라는 건 몇 가지지? 20가지만? 아니지? 6, C, 3이라는 건 20가지 맞죠? 그 다음 3C3은 한 가지 200분의 1, 2분의 1. 그럼 여기 몇 가지? 70가지가 나와.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두 번째는 1, 3, 3을 뭐 해야 돼? 이제 1, 3, 3을 A, B,
C라는 서로 다른 조에 나열을 해야지. 전체 나열이니까 얼마? 3팩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70까지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3팩을 곱해줘야지. 그럼 어린이 두 명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자리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씨. 는 420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거 해석 이해 갑니까? 어른부터 일단 133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때 이 33은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분할을 해서 200분의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133을 ABC 3개 조에다. 그때는 이제 다시 어떻게? 이 3과 이 3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분할을 하는 거니까 아니요 나누기 분배를 하는 거니까 3팩이 되겠지. 연습된 사건이니까 곱해주면 되고 어린이 두 명은 어떻게 계산하자? 1자리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특별히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86번은 중난이도긴 한데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걸 푸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나. 890번 두 집합 1, 2, 3, 4가 있고요. 1, 2, 3, 4, 5, 6, 7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함수 F의 개수를 갖다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건은 뭐냐면 F1이라는 것은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죠. 경우를 여러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겠네. 그 다음 정의역의 원소가 큰 쪽이 더 작다라는 거죠. 함수값은. 그죠? 정의역이 더 큰 쪽이 함수값은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정의역을 갖다 써봐. 1, 2, 3, 4. 그 다음 공역도 써보면 1, 2, 3, 4, 5, 6, 7. 그럼 1이라는 게 어떻게 가르쳐? 1이라는 게 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5를 가르쳤다고 쳐봐. 그러면 2, 3, 4는 1보다는 정의역이 크니까 치역 5보다는 작아야 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면 치역 남는 거 몇 개? 1, 2, 3, 4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1, 2, 3, 4 중에서 1, 2, 3, 4는 대수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2, 3, 4에다가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큰 거는 정의역이 작은 거 그 다음 건 3, 그 다음 건 4가 어차피 자동으로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작업으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반면에 또 1이 6을 뽑았다고 쳐봐. 1이 6을 뽑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중에 몇 개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 거지. 대수관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경우의 수가 좀 나눠져야 되겠네요. 첫 번째 F1이 얼마일 때? 5일 때. 이때는 F1이 5야? 그럼 몇 개가 남아? 1, 2, 3, 4가 되겠지. 그죠? 이해 가요? 그럼 1, 2, 3, 4 다시 F1이 5일 때는 4개 1, 2, 3, 4 4개 중에서 1, 2, 3, 4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는 거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열이 된다. 그럼 몇 가지? 4가지 남겠지. 그러면 F1이 이번에 뭐일 때? 6일 때는 F1이 6이야 그때는 몇 가지? 1, 2, 3, 4, 5 5가지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F1이 7일 때는 1, 2, 3, 4, 5, 6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6가지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독립된 사건들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총 몇 가지? 다 더하니 더해야 되겠죠? 34가지가 되겠지. 해석 이해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수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 4 중에 3개를 뽑으면 그 3개 때는 대수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1, 2, 3, 2, 3, 4에 자동적으로 배열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91번이에요. 1, 2, 3, 4, 5, 6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F가 A에서 B의 1대1 대응이야.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이야. 두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A랑 B랑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어때요? 그 1, 2, 3, 4, 5, 6이라는 걸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총 개수는 몇 개야? 6개죠. 그러면 정의역 몇 개? 3개를 가져야 되겠지. 치역도 몇 개? 3개를 가져야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그럼 여기서 A라고 하는 정의역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가졌어. ABC라고 합시다. 그 다음 B라고 하는 게 가나다라고 합시다. 즉 ABC 가나다가 1, 2, 3, 4 5립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죠? 그렇게 했을 때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는 같고 이 함수를 갖다 F라고 얘기했을 때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이 됐어요. 1대1 대응은 내가 고른 함수가 너는 못 골라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죠. 남김없이 가나다를 갖다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 1, 2, 3, 4, 5, 6을 몇으로 나눠줘야 돼? 함수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 3개, 3개로 분할을 해줘야 돼. ABC와 가나다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3, 3씩 분할을 해야 돼. 3, 3 분할. 안 끝났죠? 곱하기. A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3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1대1 대응이니까 2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개, 3팩이지. 그럼 3, 3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 안 끝났고 3, C, 3인데 볼게요. X, A, F는 A에서 B로의 함수예요. A는 정역이고 B는 공역이라고 혹은 치역이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정역과 공역과 치역을 자리 바꾼 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얘는 다른 거지. A, B, C랑 가나다랑 자리 바꾼 거는 다른 거가 된다고. 그럼 여기 2팩분의 1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여기 2팩분의 1을 해버리면 안 된다. 얘네들은 다른 거잖아. 2로 나눠주는, 2팩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리를 바꿔도 A, B랑 B, A랑 같을 때 나눠주는 거였는데 정의역 A, 공역 B, 정의역 B, 공역 A 서로 다른 거잖아. 그럼 얘는 2팩분의 1로 나눠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숫자가 3, 3으로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뭐 같은 숫자끼리 해서 그 팩분의 나 뭐 팩분의 1을 해갖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같아도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세요? 그 다음 뭘 곱하면 돼? 3 팩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63이니까 20까지 한 가지 6 이렇게 되는 거야. 총 몇 가지 나올까? 120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이거는 질문이 없던데 894번 왜 질문이 없을까? 이거 다 맞췄나 모르겠네. 시종일의 반이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되게. 그 대진표를 작성하는 건데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한다는 거. 결승은 여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 번만 이기면 된대. 여기에 시종일의 반이 2조, 1조라고 할게요. 여기 2조라고 합시다. 1조에 속하게 되면 경기를 몇 번 뛰어야 됩니까? 한 번 또는 두 번 뛰어야 되잖아. 혹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한다는 건 여기에 속한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거 부전승 아니에요? 그죠? 이거 부전승이 나오네? 뭐, 암튼 지간에. 희종인의 반은 여조에 속해야 돼. 그럼 이 두 팀 중에서 하나는 희종이라고 해서, 희종인의 반, 희종반. 이라고 해서 이미 결정이 난 거야. 그럼 이제부터 작업해야 될 건 뭐냐면, 희종인의 반하고 같이 한 번만 읽으면 결승에 진출하는 여섯 개의 반 중에서 희종인의 반 제외하면 다섯 개가 될 것이고, 이 다섯 개의 반 중에서 여기 한 반, 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치, 51, 즉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지. 51이라고 써줄 거야. 희종인의 반은 결정이 난 거고. 그럼 여섯 개의 반 중에서 두 개의 반은 이미 결정이 났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네 개의 팀 중에서 몇으로 나눠야 돼? 40, 22. 아이고. 4, 12, 22. 됐어요? 이렇게 쭉 나누면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자리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 패턴에 이거 가끔 가다가 얘랑 얘랑 나눌 때도 2로 나눠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렬로 세워놓고서는 할 때 나눠주는 거여서 이렇게 4C, 2C로 잡았을 때는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건 어떻게? 4C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만 자리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몇 가지 나오냐? 4C는 4, 6가지, 1가지, 2분의 1, 얘는 5가지. 그러면 총 몇? 15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됐어요? 894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몇 번인 거 아니? 897번. 뭔데 다 틀렸냐? 아, 양말. 이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문제 간단한데. 서로 다른 여섯 켤레 양말 12짝이 있어요. 네 짝을 선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거예요. 네 짝을 선택하는 거니까 네 짝을 일단 그려봐. 짝을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얘는 뭐 순서는 상관없고 찍어서 얘는 뭐야? 짝이 맞는다. 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짝이 맞지 않는다. 그럼 짝이 맞는 두 개를 고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짝이 맞는 두 개를 고르는 경우, 짝이 맞는 두 개를 고르는 거야? 짝이 맞다라고 하는 거 두 개를 고르는 거야? 짝이 맞는 거? 짝이 맞는 양말이 몇 켤레니? 여섯 켤레지? 얘는 켤레 계산이에요. 여섯 켤레 중에 한 켤레를 고르면 되겠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산은. 여섯 켤레 중에서 한 켤레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아, 한 켤레만. 깜짝이야, 씨.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여섯 켤레 중에서 한 켤레만 구하면 되겠지. 총 여섯 가지야. 짝이, 여기 두 양말을, 두 뭐라 해. 짝. 두 짝을 고르는 경우에서 그럼 몇 가지가 나와? 짝이 맞는 게 6켤레밖에 없으니까 6가지 나오겠지. 안 끝났어? 그럼 나머지 짝이 몇 짝? 10짝 남았지. 10짝 중에서 일단 한 가지를 뽑아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뭐가 10가지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에 한 가지를 고른 것과 짝이 맞는 거는 한 짝이 또 있겠지. 그 한 짝은 고르는 경우를 여기 포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지. 그거 여기 짝이 안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짝을 골랐으면 그 짝이 맞는 그 양말을 일단 버려야 돼. 이해가? 그 나머지 몇 짝 남아? 8짝 남겠지. 그 8가지가 남겠지. 9가지가 아니라. 얘랑 짝이 맞는 것, 그 양말 짝은 버린 나머지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8가지가 남겠지. 그리고 끝까지 조심해야 돼.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돼야 돼. 자리 바꿔도 상관은 없잖아. 얘는 2로 나눠야지, 2팩을. 2팩 안 해갖고 틀린 애들이 많아. 6가지, 그 다음에 얘는 5, 그 다음 8. 그럼 8로 40에다가 6 곱하니 이거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240가지가 나오겠죠. 이해가세요? 요 연필이 아니라 요거, 저기 뭐냐, 양말. 요거 문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짝이 맞는 두 켤레를 고르는 경우, 한 가지. 여섯 켤레가 짝이 맞는 거니까.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고를 때, 여기에 고를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열 가지? 얘랑 한 짝이, 얘랑 같은 짝이 되는 양말은 버리고, 총 8짝 남았으니까 8가지. 근데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끝내. 그 다음에 몇 번이냐? 라고 하면, 132페이지. 이제 뭐 이렇게 선을 많이 틀리냐? 아니. 12개 조미니까 12, C, 삼각형 맞는데 뭐. 됐어요? 직각 삼각형이 아닌 게 쓰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이 전체에서 뭘 빼주면 돼? 직각 삼각형 빼주면 되잖아. 직각 삼각형을 빼줘야지. 그럼 직각 삼각형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하나, 그 다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 여섯. 그 지름 개수는 총 몇 개야? 여섯 개지. 지름 개수는 총 여섯 개. 그 여섯 개의 그 지름으로 하는 그 삼각형들. 그 각각 몇 개 나오느냐 이 생각을 해보라 그랬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야? 이해가? 그 여섯 개야? 지름 여섯 개를 고를 거야? 그럼 지름을 고를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되겠지. 그럼 지름이라는 거는 요거 지름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점들이 몇 개? 12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빼버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되겠지. 그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연결하면, 즉 이렇게만 연결해도 이거 직각삼각형 되잖아. 이렇게 연결해도 직각삼각형 되잖아. 그러면 10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지름을 선택하는 6가지, 빗변이죠. 삼각형 점 3개잖아. 그럼 여기서 두 점은 해결돼. 맞지? 그 다음 나머지 꼭지점 하나 남는데 나머지 꼭지점은 어떻게? 지름을 잇는 두 점을 제외한 10개의 점 중에서 한 가지, 그 한 개의 점을 갖다 경우 그거를 갖다가 곱해줘야지. 이해 가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600분에 600분에? 6가지 6분에 12
10분의 10.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얼마? 6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냐? 60이냐? 6일은 6, 6이 12, 20, 20에다 10을 곱하니까 얼마? 220이지? 60 이렇게 빼니까 총 몇 개? 160개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160개. 이 식 이해 가? 그 다음에 904번. 평사계수 구하라는 게? 아니, 평사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1번, 2번, 3번 계산해서 더하기만 하면 돼. 그 1번 밑변으로 두 개 쓸 수 있는 거 배워. 밑변으로 두 개 쓸 수 있는 거 1번에서 4C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죠? 그 다음 세로로 쓸 수 있는 거. 세 개죠? 그죠? 세 개 중에서 두 개서. 뭔 말인지 이해가죠? 야, 안 끝났다. 얘랑 더하기. 뭐 해야 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네 개 중에 두 개. 두 개 중에 두 개. 안 끝났어요? 여기서 더해줘야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니까. 얘는 가로선, 세로선 몇 개야? 32, 20, 2가 되게. 얘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 6 곱하기 3이니까 18. 얘는 6 곱하기 1이니까 6.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3. 그럼 몇 개? 27개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905번. 어느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4명이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을 1명 이상 동반하여 탈 수 있는데, 이 관람차에 비어있는 세 차량에 어른 3명과 어린이, 야, 관람차가 몇 대야, 지금? 관람차가 몇 대야? 관람차 안 나. 세 차량이라 그러잖아. 세 차량에 어른 3명이래. 어린이는 동반해야 되고, 어른 1명을 적어도. 그럼 어른은 세 차량에 하나씩 나눠가져야지, 일단. 그 어른 3명은 세 차량에 한 명씩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둘, 하나, 영으로 분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111이라고 해서 분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얘는 자동이지. 어른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차량이 3개가 있어. 그럼 어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어떤 차량이 들어갈 거. 여기 차량은 어떻게 해? 뭐 서로 다른 거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 그치? 그 어른 한 명은 무조건 차량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어른을 계산할 필요는 없네요. 그럼 어린이는 어떻게 7명이 나누어 타는 건데 7명만 분할하면 되겠다. 근데 최대 탑승 인원이 몇 명이야? 4명이다. 그럼 7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어른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야. 어른 한 명은 있을 거고 어른 한 명은 있을 거잖아. 근데 최대 인원이 4명이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돼야 안 돼. 1, 1, 5는 분할하면 안 되는 거지. 낑겨 타? 그건 아니잖아.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각각의 어른 수까지 7을 분할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른이 어른 한 명씩을 더했을 때 그 인원이 4 이하여야지. 그런 경우를 분할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7을 다 분할해 놓은 상태에서 보지 말고 차근차근 분할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1 그죠? 2 그럼 더하면 4. 이건 돼야 안 되잖아. 그럼 1, 3, 3이어야 돼. 이런 경우밖에 없죠. 1로 시작하는 건 이거 말고는 없네. 그 다음 2. 그래야 1 더하면 2, 1 더하면 4, 1 더하면 4. 그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 2. 1은 할 필요 없고 2, 4니까 3. 이렇게 돼. 그럼 나머지 할 필요 없잖아요. 두 가지밖에 안 남네. 그럼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이해가? 그럼 얘는 7, C, 1, 6, C, 3, 3, C, 3. 그 다음 3, 3이니까 200분의 1이 되겠지. 얘는 7, C, 2, 5, C, 2, 3, C, 3, 2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7 곱하기 2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70까지 나오겠네. 얘는 72냐? 그럼 21 곱하기 그 다음에 1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105까지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잠깐만. 대관람차 한 사람당 최대 탑승인원 몇이야?
10명이 세차임원은 어? 어? 잠깐만. 대관람차에 비어있는 세 차량이 어느 세 명과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고 했을 때 10명이 세 차량에 나누어 타는 경우에서 불구하죠? 아, 이게 세 차량이 다른 걸로 계산해야 되겠네. 세 차량을 다른 걸로 계산해야 되겠다. 세 차량을 다른 걸로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떻게?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요렇게 분할한 상태에서 대관람차 세 차량. 미안, 세 차량. ABC에다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겠네. 0 곱하기 얼마? 3팩 해줘야 되겠네. 곱하기 3팩. 이거 진짜 크게 나오는데? 곱하기 얼마?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쏘리. 6 곱하기 70이니까 몇 가지? 420가지. 그 다음에 6 곱하기 얼마야? 100이니까 얼마야? 630가지냐? 1050가지. 이거 답이 이렇게 크네.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 아, 요걸 이렇게 돌렸거구나. ABC는 서로 다른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무슨 말 하는지 가죠? 그렇게 놓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3패까지 해주는 거 잊어먹지 마. 그 다음에 906번. 이건 뭐야? 서로 다른 6개의 과일을 2개의 바구니에 A, B에 나누어 담는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거다, 이거 지금. 한 바구니에 적어도 한 개의 과를 담는다고 했을 때 그 나누는 경우가 0은 있어 없어? 분할하는 경우에 0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과일을 남는 경우에서다 라고 해서 나누는 경우 분할인데 1, 5죠. 그 다음에 2, 4. 그 다음 3, 4. 3, 3. 이런 경우 말고는 있어 없어? 없죠? 여기까지 과연 안 가요? 됐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6, 시 1 곱하기 5, 시 5. 그 다음 얘는 6시 2 곱하기 4, 4시지? 4시 4. 얘는 6시 3, 3시 3, 2 100분의 1. 몇 가지니? 6가지. 몇 가지야? 20 곱하기 20가지 나오네? 여기는? 15가지죠? 큰일 날 뻔했네, 이씨. 아이고. 에이. 분할, 미안. 1, 5, 2, 4. 3, 3, 6, 시, 1, 5, 시, 5, 6, 시, 2, 4, 시, 3. 얘는 6, 시, 3, 3, 시, 3, 2, 100분의 1. 얘는 6 곱하기 1이니까 6가지. 얘는 15가지죠? 그 다음 1가지니까 15가지. 얘는 20가지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가지 나오겠다. 그러면 얘네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뭐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1가지 나오겠네? 근데 A, B가 서로 다른 바구니다. 그럼 31가지에다가 얼마? 2팩 이렇게 해서 곱해줘. A, B, G 바구니 두 개. 그럼 몇 가지? 62가지라고 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A, B 바구니 다른 거잖아. 그지? 아까는 관람차, 지정된 관람차라고 했으니까 관람차가 이미 이제 서로 다른 거지. 관람차가 지정됐다라고 했으면 어른 한 명은 어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어른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관람차 얘기는. 그리고 관람차가 서로 다른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A, B 바구니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거고. 그럼 마지막에 일렬로 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 907번 집합 1, 2, 3, 4, 5, 6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X에서 X로의 함수 봅시다. 1, 2, 3, 4, 5, 6. 1, 2, 3, 4, 5, 6. X에서 X로의 함수. 특징이 뭐냐면 F1은 2보다는 커야 되고 함수값이 1은 2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3, 4, 5, 6은 3, 4, 5, 6은 차례대로. 얘네들은 차례대로. 얘네들은 차례대로. 지금 함수 개수 구하는 거다. 1대1 되면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 1이 어떻게? 1은 2보다는 더 커야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요? 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6개 함수 개수야. 그리고 1, 2와 3, 4, 5, 6과의 관계는 없어요. 이해 가죠? 우리 아까 정의역 X1하고 X2라고 했을 때 X2가 더 클 때 FX1하고 FX2하고 한 거에서 얘가 더 크다.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죠? 둘로 나눠서 그냥 생각하면 돼. 무슨 뜻이냐? 공역으로 고를 수 있, 치역으로 고를 수 있는 1, 2, 3, 4, 5, 6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3, 4, 5에게 뿜빠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치역도. 그치? 6개 중에서 뭐, 4개만 선택하면 알아서 3, 4, 5, 6에 배정이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뭐야? 6개 중에서 얘는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뭐 하면 돼? 얘도. 선택하게 되면 대소관계 존재하니까 F1한테 배정이 받는 거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하고 나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제 계산한다고 쳤을 때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그래 나눠줬어 분할했어 아니 분할이란다 선택을 했어 그래서 대소관계도 정해져 일렬로 나열이 아니라 뽑는 것만으로 이미 배열이 돼 그래서 64까지 됐어 근데 여기 1하고 2를 갖다가 계산해야 돼 가해서 나로 가는 거야 계산할 때 그러면 어 선생님 여기서 네 가지 선택했으니까, 네 개의 치역을 선택했으니까, 예를 들면 1, 2, 3, 4라면, 얘네들은 빼고, 두 가지 중에서, 즉,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함수라고, 아까 말했다시피. 1대1 대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지? 1대1이 났든가 1대1 대응이면 얘기가 달라져. 얘는 뭐, 저기 정역하고 공역 개수가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될 건데, 내가 고른 함수과 너는 못 고르기 때문에, 4개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는 이 시기가 될 텐데 그러면 너 어차피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 가지니까 얘는 함수라고 내가 고른 함수가 너도 고를 수 있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6개 중이지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돼 뭔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래서 가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있다가 아니야 가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니까 15가지 가에서 15가지 안 끝나고 15가지 그래서 다음 몇 가지? 225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 몇 번이냐? 912번 7명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티셔츠 3개의 티셔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대 됐어요? 이때 각 티셔츠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니까 7명은 어떻게 해? 티셔츠 A, B, C가 있는 거야. 이거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그죠? 그럼 7명을 뭐 하라는 거야? 분할하는 거지. 근데 분할할 때 어떻게 하라? 티셔츠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서로 다르게 분할하는 거야. 7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할해라. 그럼 뭐밖에 없냐? 1, 2, 4밖에 없겠지. 그럼 1, 2, 4를 분할하는데 A가 1일 수도 있고 B가 2일 수도 있고 C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바꿔서 A가 2, B가 1, C가 4일 수도 있는 거잖아. 즉 한마디로 1, 2, 4를 어떻게 티셔츠 세 자리에다가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곱하기 얼마? 3팩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죠? 7, C, 1 곱하기 6, C, 2 곱하기 4, C, 4지. 나눠줄 건 없고 곱하기 3팩이지. 7 곱하기 15 곱하기 1 곱하기 6이니까 90에다가 7 곱하니까 얼마? 630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해설 이해 가요? A, B, C 티셔츠를 놓고 1, 2, 4를 갖다가 학생 수를 분할한 다음에 A, B, C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A, B, C가 선택하는 거야. 티셔츠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해줘야지. 그래서 3팩이죠. 그 다음 여기 실력업 3문제 다 보면 되겠네요. 91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집합 1, 2, 3, 4, 5가 있고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이 시기들 평가원 기출보고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실력업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1, 2, 3, 4, 5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 원소의 개수가 2라고 2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 수독 그럼 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잖아 그럼 1, 2, 3, 4, 5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 두 개 뽑는 거잖아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라고요 그럼 몇 가지 나와? 열 가지 나오지 여기까지 그 중에서 다시 몇 가지를 선택할 때, 그 중에서 다시 두 가지를 선택할 때, 그러면 그렇게 나온 집합들은 서로 같겠니? 여기 열 가지에 1, 2랑 2, 1이 있어? 아니잖아. 이해 가냐, 안 가냐? 1, 2하고 2, 1이 있는 건 아니잖아. 열 가지는 서로 이미 안 같아. 1, 2가 있고, 1, 3이 있고, 1, 4가 있고, 1, 5가 있는 거야. 2, 3이 있고, 2, 4가 있고, 2, 5가 있고, 3, 4가 있고, 3, 5가 있고, 4, 5가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미 같은 건 없다고요. 그 중에서는 어떻게? 10시. 이 10가지 중에서 다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10시만 하면 되지. 그럼 얘 몇 가지 나오겠어? 45가지 나오겠네.
45가지가 서로 답이죠. 얘 때문에 틀렸으면 얘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 914번 이거는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멜론, 망고, 바나나를 포함해서 10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만족시키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일바구니를 한 개를 만들려고 그래. 서로 다른 과일바구니 만들 수 있는 경우인데, 과일바구니에는 종류 10종류 다 담는 게 아니라 5종류만 나올 수 있어. 과일 5개를 담을 수 있어. 5종류. 알겠죠? 뭐 개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5종류. 멜론이랑 망고를 넣는 경우에는 멜론과 망고를 같은 과일바구니에 넣어야 돼. 그 멜론을 넣었으면 망고는 따로 들어온다. 이게 뭔 말이야? 이웃한 거지. 이웃한 거지. 멜론과 망고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이웃해 준다. 망고를 넣으면 멜론도 넣어야 되고, 멜론을 넣으면 망고. 이유는 몰라! 이유는 관심 없다고! 아니, 멜론이랑 망고랑 같이 먹으면 맛있나 보지, 뭐, 씨. 뭐, 어쨌든 이웃해 있던 거잖아. 근데, 바나나는 안 돼! 바나나를 모두 같은 바위로 담지 않는데. 바나나는 안 돼. 멜론하고 망고가 들어갔으면 바나나는 절대 안 돼.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아니, 두 가지겠네. 어떤 두 가지가 되겠어? 멜론하고 망고를 같이 넣는다. 멜론하고 망고를 같이 넣지 않는다. 그거 말고는 없잖아, 대분류가. 그럼 첫 번째 경우. 멜론과 망고를 함께 넣는다. 망고지, 망고가 아니라 함께. 멜론하고 망고를 함께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10종류 중에서 5종류를 맞출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요? 그러면 멜론과 망고를 함께 넣는다라는 거에 숨겨진 조건, 바나나는 넣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돼? 멜론, 망고, 바나나인데 10종류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멜론하고 망고는 일단 넣었어. 5종류를 넣을 수 있는데, 멜론, 망고는 넣었다고 이미. 그럼 몇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지? 근데 종류는 몇 개 남았어? 선생님, 멜론하고 망고 두 종류 뺐으니까 여덟 종류 남았잖아요. 아니! 바나나 넣지 않는다고. 그럼 일곱 개지. 일곱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세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35가지예요. 두 번째 경우, 멜론, 망고를 함께 넣지 않는다. 함께 넣지 않는다. 멜론과 망고는 함께 넣지 않는 거야.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멜론하고 망고는 함께 넣지 않는 건데 다섯 종류를 넣어. 이해 갔어? 물어볼게요. 멜론 넣을 수 있냐 없냐? 멜론하고 망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니까 이웃해야 되잖아. 멜론하고 망고를 함께 넣지 못한다라는 말은 멜론하고 망고를 모아라. 멜론하고 망고 둘 중에 하나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니까 제외하라는 얘기지. 그 넣을 수 있는 과일 종류가 몇 가지로 변하는 거야? 10종류에서 멜론하고 망고 빼버리는 거야. 8종류가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 8종류 중에서 5종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거 83이죠. 83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분의 8, 7, 6이니까 56까지 나오겠죠. 이해가, 니들 외워서 풀어놔. 이런 거 숫자. 아니, 빨리 계산하든가. 이해 갔어요? 그럼 35랑 56이랑 더하니까, 더해야지. 이런 경우 있는 거니까. 더하면 어떻게? 91가지가 되는 거지. 해설 이해 가냐? 이게 숨겨진 조건들을 잘 보시라고요. 이해 가죠? 그 다음 마지막 915번.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정수 XY에 대해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E의 경계와 내부에 존재하는 X, Y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수야. 삼각형 대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 내부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방법은 기억 안 하겠다. fx가 x 플러스 fx가 얘 절대값 벗겨서 그냥 놓고 생각하면 이거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이 중에서 절대값 x하고 y 둘 다 쓴 거니까 x, y라고 했을 때 절대값 둘 다 씌운 거야.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가한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절대값 x하고 y에다 둘 다 씌우는 건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냐면, 일단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그려보라고 그랬어. 크게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느냐?
그냥 그려. 얘 일단 얘를 y좌표는 얼마? 2가 돼. x좌표는 얼마? 2가 되죠. 뭔 말 벌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y좌표는 2. x좌표는 2인데 여기다 보면 여기 그리고 그려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씌워진 것들은 어떻게 하냐? x도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느낌상 1, 4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x축에 y축에 원점에 대칭이동시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원 번 나온다. 내부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되는 건데 내부라고 얘기한다면 선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수의 개수를 일단 구해야지. x,y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이 있을 거고 여기도 1이 있을 거고 여긴 마일이 있을 거고 얘는 0이 있고 얘는 마일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점은 다 찍어보면 정수의 점을 다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얘도 몇? 1,1이죠. 얘도 1,1. 얘는 1,마일. 얘는 1,마일. 정수의 정수 콤마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점들 다 찍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총 몇 개의 점이 나와?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세. 13개가 나오겠네? 13개의 점들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일단 만들어야지. 소리, 네.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세 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을 경우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빼줘야지. 세 점 이상이니까 일단 세 점부터 찾아봅시다. 세 점은 하나, 둘, 셋, 세 점이야. 셋, 넷. 이건 안 돼. 이건 다섯 점이다. 다섯.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그죠? 점 똑바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뭐 있냐? 여섯. 맞나? 일곱. 여덟. 여덟 개나 있네. 여덟 개. 여덟 개밖에 없어요?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안 했구나. 이렇게. 열 개네, 열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세 점은 열 개. 세 점만 찾은 거야, 일단. 그럼 열 개니까, 3, 4, 3이 열 개 있는 거야. 이건 빼줘야지. 근데 세 점 이상이라고 그랬거든? 네 점은 있냐, 없냐? 네 점은 없어. 네 점은 없죠? 근데 뭔 점이 있어? 다섯 점이 있어요. 하나. 예. 얘가 있잖아. 다섯 개이죠. 그럼 얘도 빼줘야지. 5시 3.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더해줄 거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해 가세요?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6분의 13, 12, 11. 빼기. 1 곱하기 10이니까 10. 빼기. 얘는 10까지. 6이는 6, 22. 그럼 22에다가 13을 곱하면 얼마? 6, 6, 2, 2. 286에서 몇 개 빼면 돼? 20개. 20개를 빼면 돼? 잠깐만. 아, 이거 두 개잖아. 이거 선 몇 개? 이거 두 개죠? 큰일 날 뻔했네, 씨. 얘가 얼마 돼? 얘가 20개죠? 미안합니다. 그 286에서 몇 개 빼야 돼? 30개 빼야 돼. 256이네. 256 한 마리? 맞네. 됐어요? 요거 두 개. 뭔가 찝찝하다 했어요. 큰일 났다. 이해 가세요? 강의 보고 틀리면 고쳐. 알겠죠?